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 강형우. 강아지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나뭇잎 낯선 사람의 접근을 거부하는 두유를 만나러 가는 길. 과연 강훈련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뭐야? 우리 집에 또 누가 왔어? 어? 누가 앉았지? 많이는 안 짓고 네. 이제 좀 경계를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경계가 심한 두유를 배려해 조심스럽게 집안에 들어서는 강훈련사. 거실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 잠시 머무는데요. 그냥 천천히만 움직여. 이게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오늘은 이 친구 교육을 하는 날이니까 우리 두유한테 좀 잘 보여야 되니 이 친구한테 나 들어와도 되니? 뭐 이런 거 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보호자님과 이제 두유의 집이니까 조금 편안하게 왔다 갔다도 움직이시고 여기 누워보실까요? 그냥 털푸덕. 이때 보호자는 평소처럼 편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이 강훈련사는 사뿐사뿐 조용히 집안을 돌아다니고요. 두유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 그랬더니 두유가 먼저 강훈련사에게 다가가네요. 외부인을 그토록 싫어하던 녀석인데 unbelievable. 역시 강훈련사죠. 두유네 집 입장 성공. 근데 이렇게 관찰해도 뭐 너무 이쁜 강아지 같은데. 너무 온순하고 착한 아이인데 저랑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 약간 이중적인 이제 행동을 좀 다르구나. 많이 달라요. 한번 저 관찰한 게 있으니까 네. 한번 볼게요. 네.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거나 만지면 인정사정 없이 물어버렸던 두유. 공격성이 보통이 아니었는데요. 제작진도 톡톡히 곤혹을 치렀죠. 그런데 영상을 보던 강훈련사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까 저 PD님하고 했을 때에도 앞에 그 치석을 위 치석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간식이 좀 놓여 있었었고 그 전에도 저 바나나 인형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정말이네요. 두유가 화를 내는 순간에는 항상 옆에 뭔가 놓여 있었는데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명목이 필요했대요. 어떤 정당할 것 같은 무언가가 필요했대요, 명목이. 근데 이제 강아지들도 그래요. 아마 이 친구 지금 제가 왜 이거를 봤냐면 이거를 발판 삼아 핑계를 대고 있어요. 두유는 화내고 싶을 때마다 일부러 간식이나 장난감을 옆에 두고 그걸 지키는 척 핑계를 댔다는 건데요. 반려견들이 불안하면 내가 당장 화를 낼 거야 라고 그냥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정당당하게 이제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유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실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제야 이해가 좀 가네요. 새끼 강아지 앞에서도 꽁무니를 내뺐던 것 기억하시죠? 엄청 싫다라고 하니 엄청 엄청 싫다라고 고개도 돌리고 귀도 뒤로 한 상태에서 다른 데만 보고 귀를 뒤로 한 거는 싫다는 이게 의미가 되게 많아요. 정말 좋을 때도 귀를 뒤로 한 상태에서 꼬리를 치고 그러니까 강아지의 몸짓은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 부분들을 한 번에 봐야 돼요. 귀를 뒤로 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다른 데를 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좀 강아지가 스트레스인 거죠. 두유는 다른 반려견과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예민한 친구였던 겁니다.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성격 때문일까요? 두유는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간식을 주면 이렇게 파묻으려는 통에 코에 피가 날 정도였다는데요. 코로 파묻는 행동이 언제 많이 하냐면
내가 지금 먹고 싶지는 않으나 이 음식이 되게 소중할 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이곳이 조금 불안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해요. 두유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있을 때면 하염없이 바닥을 긁었던 두유. 바닥을 긁네. 불안하면 저래요. 자기 숨고 싶을 때. 아, 진짜요? 네. 임신한 강아지들이 출산 바로 전에 저렇게 땅을 파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요. 내 보금자리를 조금 더 안전하게 은폐시키기 위해서 땅을 많이 팔려고 그러죠. 아휴, 이 녀석 소심한 성격 탓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모양이네요. 영상을 봤는데요. 한두 가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연결이 다 돼 있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가장 의심되는 거는 이 친구가 걔인데 하드웨어는 걔인데 소프트웨어가 강아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악마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산만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불안하다라는 거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두렵다라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꽤나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요. 되게 소극적이고 약했던 강아지가 강해지기 위해 자기를 조금 더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하는, 하지만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너무나 슬픈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죠. 강아지가 실제로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환경을 접하고 이들하고 친해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과 그리고 또 교육을 좀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저랑 같이 걸을 거고요. 네. 보호자님이 호스트가 되고 제가 게스트 같은 느낌으로 저를 안내해주세요. 네. 갈까요? 네, 이쪽으로. 네. 여기 설 건데 네. 강아지하고 제 사이에 슬쩍 끼어드는 느낌. 강아지가 다가오면 끼어들게요. 네. 저 친구가 이 행동을 할 거예요. 끼어들게요. 그리고 저 바라주시고. 그렇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두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죠? 딴지 거리는 거예요. 아, 짜증나. 아, 너 가만히 안 있어? 허허, 그 성깔 또 나왔네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곳에 대한 애정이 좀 많아요. 또 보호자님하고 단둘이 있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해 보여요. 네. 그런데 지인들이 오고 업무상 협의를 하기 위한 어떤 파트너들이 이렇게 왔을 때 아마 그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보호자님하고 파트너가 있으면 그 근처에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끼어 있어요, 가운데. 네. 내가 경호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충신. 좀 예민한 보디가 돼요. 예민한 보디가 돼요.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가 몰이놀이를 해야 해요. 이게 몰이에요, 몰이. 몰이놀이? 그게 뭐예요? 살짝 이쪽으로 움직여보실까요? 네. 네. 아, 못 지나가게? 네. 평소 외부인이 집에 오면 두유가 이렇게 몰이를 했었는데요. 녀석, 딴에는 집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허나, 잘못된 행동, 바로 잡아야겠죠? 부부장님이 두유야, 내가 해볼게. 저 사람 무섭지 않아. 내 뒤로 가 있어. 저 친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유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조금 더 합리적인 네. 리더가 되는 거죠. 아, 네.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이 친구 조금 따라다녀 볼까요? 네. 몰이놀이는 집안의 주도권을 네, 보호자가 잡고 있다는 걸 반려견에게 알려주는 데 딱입니다. 강아지 끼어들게요. 두유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졸졸 따라다녀 봅니다. 옆에 서시고. 좋아요. 정면 말고 측면. 그렇죠. 강아지가 계속 따라다니자 숨어버리는 두유. 크러쉬, 굿잡. 보호자가 집안의 주도권을 잡았다면, 자, 이제 손님을 초대해볼까요?
뒤쪽으로 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문 닫아볼게요. 이때 초인종이 울려도 바로 문을 열지 않는 게 포인트. 아니, 저기 형, 밖에 누가 왔어요, 형. 예? 강아지와 현관문 사이, 슬리퍼와 강아지 사이에 끼어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주방으로 쭉 갈게요. 네. 처음 보는 크러쉬의 행동에 두유도 적잖게 당황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문을 열지 않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띵동 거렸는데 이렇게 바로 나가지 않고 발코니 갔다가 주방 간 건 처음일 거예요. 이 친구는 띵동 입고로 보호자님이 긴장을 할 거고 화가 날 거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많을 텐데 이렇게 행동을 하면 훨씬 더 밖에서 어떤 띵동 거리는 소리가 나를 자극하거나 화를 내야 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죠. 아하, 그런 방법이 있군요. 발상의 전환이네요. 한참을 기다린 손님들을 이제 맞이해볼까요? 오호, 멋진 매니저 두 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냈다. 우리 기지개 한번 필까요? 장정 4명이 서 있으니 집안이 꽉 차네요. 기지개를 켜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보호자님께서 우리 두 분을 데리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한번 움직여보세요. 괜찮아요. 네. 네. 거기서 물 한 잔씩 뭐 이렇게 먹어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셔도 괜찮아요. 앉아보실까요? 우리 두 분, 크래쉬의 보호자님은 놔두고 우리 두 분만 앉아보실까요? 벽에 기대도 좋아요. 네, 벽에 기대도 좋고요.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때 반려견이 다가오면 보호자가 막아서야 합니다. 처음 보는 크러쉬의 단호한 모습에 두유가 놀란 것 같죠? 자, 이번엔 거실로 가볼까요? 아이고, 이 녀석 갑자기 또 왜 이럴까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들이 그냥 한 번에 다 그렇게 훅 터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보호자님 냄새를 내가 맡아야 되고 내가 검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님이 한다고 하니까 어색한 거죠. 그래도 마음 약해지지 말고 단호하게 손님들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섭니다. 오늘 두유도 크러쉬도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 두유가 도발을 합니다. 어머, 두유야, 고개 빳빳이 들고 뭐하니? 이때 지금 고개가 어때요? 제 쪽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죠? 이게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셋 다 주방으로 쭉 갈게요, 그냥. 반려견이 무례하게 행동하면 단호하게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은데요. 우리한테는 이런 규칙이 있어. 너 예쁜 말 해. 예쁜 말 안 하면 안 놀아. 안 놀아줄 거야. 집에서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시 두 분 모시고 와서 아까 똑같이 한번 앉아볼게요. 생전 처음 규칙이란 걸 경험한 두유. 두유야, 그래도 너 잘하고 있어? 잘하셨어요. 진짜 멘붕 온 것 같겠다. 네, 그럼요. 이때 더 좋은 게 있어요. 이 친구 어디가 좀 편안한 곳이에요? 안방 침대요. 침대가 있어요? 이제 저랑 항상 제가 자는 데에서 같이 자거든요. 하나만 딱 들고요. 냄새만 슬쩍 맡고 됐어요. 그 다음에 안방 들어가서 거기서 앉아나 엎드려 시킨 다음에 간식 하나 주고 다시 나올 건데 한번 해볼게요. 두야, 들어와. 손님들에게서 떨어져 반려견이 편안해하는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보호자와 단둘이 장난도 치고 간식도 먹고 그럼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야, 어느새 한결 차분해진 두유. 뭐 이제 손님들에겐 관심도 없나 봅니다. 이 교육 방법을 만든 이유는 새로운 들어온 손님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을 심하게 경계하는 친구들에게 그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두유야, 내가 할게. 두유야,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것들을 이제 평상시에 하다 보면 훨씬 더 이 친구가 내가 이 집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집은 안전하다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진정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경계심이 많은 반려견에게 적합한 산책법을 배워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막 당기거나 그러지 않네요. 네, 절대요. 너무 좀 너무 침착해요. 이게 또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 산책을 저 한강 공원까지 네. 걸어서 가세요, 아니면 뭐 차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주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주변 경계가 있고 주변에 적응하는 걸 좀 어떻게 하고 집은 무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집을 떠나면 항상 이래요. 집 저기 있나? 그런데 차를 타고 어딘가를 뻥 하고 가게 되면 나 어떻게 돌아가? 이런 걱정을 좀 하죠. 그럼 산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게 산책 나와 집에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대범함이 좀 부족한 친구라면은 좀 집에 나왔다가 들어가고 옆에 있는 어떤 건물까지 갔다가 또 집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에 데이터가 쌓여요. 나 혼자 거기 가도 집에 돌아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들면 밖에 나가서 우연해져요. 그렇군요. 오늘 몰랐던 사실을 많이 배워가네요. 교육을 잘 따라오는 두유. 너무 기특하죠? 이뻐해주는 거를 머리통을 아예 잡고 하네요. 이렇게 먹게. 아,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좋으면 이렇게 귀가 이렇게 딱 얼굴 너무 기분 좋죠. 이렇게 저쪽으로 또 가고. 그런데 잘 가던 두유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하수도 앞인데요. 여기 잘 못 건너죠? 네, 아예 못 건너요. 잠깐만요. 높이 들지 말고요. 살짝 안아서 뒷다리를 저기다가 한번 놔볼게요. 해볼까요? 네. 됐어요. 잘했어요. 내려놓으시고. 아주 좋아요. 잠깐 서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이 벽돌 위로 걸어 돌아갈게요. 네. 네, 돌아갈게요. 그런데 잘했어요. 이 녀석 철판 앞에서 또 멈춰서네요. 여기 드시라는군요. 예. 저 친구 살짝 안아서 네. 이 철판 위에 살짝 올려놔 보실까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안 돼. 싫어요. 안 돼. 안 돼. 이쪽으로. 괜찮네. 이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우리 두유 겁이 정말 많네요. 하지만 극복해야겠죠? 네. 살짝 안아 뒷다리를 저. 그렇죠. 천천히. 네. 내려놓으실게요. 형, 안 돼. 난 틀린 것 같아. 나 못해. 오세요. 난 틀렸어. 먼저 가. 형, 안 돼. 뭐해. 괜찮아요? 네, 참 세 살인데, 그죠? 네. 세 살이 뭐 어때서? 움직여서 다시.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는데요. 그렇죠. 아까 뒤에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잡혔구나.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 녀석 하수구가 정말 싫은가 보네요. 저쪽에 있어보세요. 앉아보세요. 지켜보기가 안쓰럽네요. 떨고 있네요. 이때 보호자님이 가만히 있어주면 돼요. 네. 힘들겠다 어떡하니라고 생각하면 더 못해요. 네. 반려견을 위해선 보호자가 마음을 굳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는 크러쉬. 자, 그 정도 아예 딱 좋다. 그 정도. 네, 여기까지 와.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네. 바로 그때. 에이씨, 좋아요. 와우, 두유 생애 최초 하수도 건너기 성공. 감동이에요. 건너다 성공. 대게. 네, 네. 에이씨, 좋아요. 요 연습 많이 하면 나중에 요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저쪽으로 갈게요. 두유야, 이제 자신감 가질 수 있겠지? 우리 두유 파이팅이야. 아마 오늘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충격받았을 거예요. 좀 자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갔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 하지 마시고.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만나주시죠. 그죠? 저는 충분히 희망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처음에는 치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배우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시 만날 때까지 연습 열심히 하세요.